아, 우선 첫 번째로는 전주계열 단계와 후주계열 단계에 대한 내용인데, 별의 일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길고도 핵심적인 게이 주계열 단계잖아요. 그걸 이제 전후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HR도를 통해서 얘네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계열은 뭐냐면 이제 원시별 있죠. 원시성에서 주계열로 이제 가는 곳대 과정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후주계열한 건 뭐냐면 이제 주계열에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그때 특성들을 살펴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을 가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것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 질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특징들 있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질량이 큰 애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광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질량이 큰 애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질량이 작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량이 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죠? 이 HR도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 온도라는 것도 대부분 증가하는 방향을 이렇게 X축으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분광형이나 온도가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큰 거는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진화들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질량이 큰 것들은.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빠르게 진화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또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큰 애들이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돼요. 굵고 짧게 산다는 게 이런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는 대신에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반면에 질량이 작은 것들은 여기 보면 요 지금 HR도에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여기서 아까는 수평으로 이렇게 질량 큰 것들은 진화했다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진화하는데 이거는 광도가 그쵸? 밝기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느리게 진화한다. 그래서 요 녀석들의 특징, 질량 작은 것들은 쉽게 말하면 가늘고 길게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체크해 둬야 되는데, 어떻든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갈 때는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특징을 좀 구분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은 온도가, 아니, 이제 주계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한다. 이걸 하면 되는데, 질량 작은 애들은 광도가 줄어드는 방향.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했지만 얘네들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네들은 가늘고 길게 해서 느리게 진화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기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가는 요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질량이 큰 거와 작은 걸로 구분하고, 전체적으로 질량이 크던 작던 공통적인 건 반지름이 커져요. 거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 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량이 큰게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애들이고, 질량 작은 게 아래쪽에 있는 애들인데요. HR도에서. 다 이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죠. 질량이 큰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도가 줄어든다. 이제 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불타오르고,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되는. 여러분이 그냥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이제 늙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량 큰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반면에 질량이 작은 거는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는 광도가 커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커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거성이 되기 때문에 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 작은 거는 느리게 진화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면 돼요. 포인트는 원시별에서 주계열될 때는 반지름이 작다. 그 다음에 주기열에서 적색거성할 때는 커진다. 거성이 되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큰거 작은 거를 좀 구분을 해라. 큰 거는 굵고 짧게. 그래서 온도가 여기서는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빠르게 진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떨어져야죠. 늙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진다. 빠르게 진화한다. 요거는 동일해요. 질량 큰 애들은. 반면에 질량 작은 것들은 광도가 떨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느리게 진화. 그 다음에 질량 작은 건 여기서는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이게 높아진다, 밝아진다, 이것도 느리게 진화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